안녕하세요. 베란다 자수의 란다쌤이에요. 오늘은 펠트와 자수실을 같이 사용해 밀짚 모자를 쓴 귀여운 곰돌이를 수놓아 볼게요. 우선 원단의 먹지를 이용해 도안을 옮겨줄 텐데요. 도안에 대한 정보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첫 땀은 도안에서 바늘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에 짧게 떠주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매듭 지은 실 끝이 수놓을 때 바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DMC 25번사 781번 실 4가닥과 975번 실 2가닥을 합쳐 3호 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5분 필링 스티치로 모자를 수놓아 봅니다. 세로 스트레이트로 밑 작업을 끝냈으며 이제 가로 방향으로 실을 엮어줄게요. 바늘을 실의 아래, 위, 아래, 위 순서로 지그재그가 되게 한 다음 쭉 빼서 왼쪽 끝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오른쪽 끝으로 실을 빼서 이번에는 실의 위, 아래 순서가 되게 엮어주세요. 바로 앞에 수놓은 것과 반대 방향으로 엮어주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나와 바로 앞에 수놓은 것과 반대 방향으로 실의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며 모자 끝까지 엮어주는 거예요. 엮을 때 실을 아래 방향으로 꾹꾹 눌러내려 차곡차곡 잘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모자 챙 부분도 5분 필링 스티치로 수놓아 주세요. 수놓다 보면 먼저 실이 다 채워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비어있는 곳까지만 엮어주시면 돼요. 이제 남아있는 반대쪽도 채워줄게요. DMC 25번사 316번 실 3가닥을 6호 바늘에 끼워주세요. 이번에도 첫 땀은 도안에서 바늘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에 짧게 떠주세요. 장화를 새틴 스티치로 수놓아 줄게요. 장화 라인을 따라 백스티치로 수놓으며 밑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백스티치 한 곳을 덮어주며 면적을 채워주세요. 이때 장화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을 차례대로 수놓아 줄게요. 이렇게 면적을 채우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요. 오른쪽 왼쪽 방향을 바꿔 인쇄한 패턴을 가위로 잘라 갈색과 하얀색 펠트 위에 올려 펜으로 그려주세요. 뒷면이라서 일반 펜으로 그려도 돼요. 자른 펠트를 잘 보관해 주세요. 펜 자국이 있는 면을 원단 쪽에 붙여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갈색 펠트는 975번 실 두 가닥을, 흰색 펠트는 번호 상관없이 하얀색 실 두 가닥으로 고정해 주세요. 바지를 체인 스티치로 수놓아 줄게요. 왼쪽 아래 끝에서 바늘을 빼서 다시 처음 나왔던 지점 또는 1mm 아래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왼손은 실이 다 빠지지 않게 잘 잡아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2mm 위에서 다시 바늘을 찔러 실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어 빼주세요. 실은 꼭 위로 잡아당겨 주셔야 해요. 다시 왼손으로 실이 빠지지 않게 잡고 바로 앞에 만든 체인 원 안으로 바늘을 넣고 2mm 위로 바늘을 찔러 실 고리 안으로 넣어 위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세요. 마무리는 고리 밖으로 바늘을 찔러 고정해 줄게요. 오른쪽 아래 끝에서 다시 체인 스티치를 시작해 주세요. 이제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공간을 채워줄게요. 시작은 항상 아래에서 해주세요. 이제 남아있는 오른쪽을 수놓아줄게요. 마지막으로 펠트와 체인 스티치의 경계선을 체인 스티치로 수놓아 정리해 주세요. 같은 색 실 세 가닥으로 체인 스티치와 펠트 다리의 경계 부분을 가로 방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세요. 817번 실 세 가닥으로 장화 윗부분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세요. 같은 색 실 세 가닥으로 사갈을 새팅 스티치 해줄게요. 백 스티치로 라인을 따라 수놓은 후 가로 방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하며 덮어주세요. 사각꼭지를 스트레이트 스티치하고 나뭇잎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수놓아주세요. 체인 스티치와 시작이 똑같은 기법이에요. 펠트에 눈, 코, 입 위치를 그려주고 310번 실 세 가닥으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에서 눈을 수놓아주세요.
저는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열펜으로 도안을 그렸어요. 이제 스티치 시작한 곳 아래쪽에서 바늘이 나와 스티치에 꼭대기로 바늘을 넣어 세로로 긴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세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3, 7, 1, 2 번실 두 가닥으로 귀여운 코를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줄게요. 그리고 3, 1, 0 번실 세 가닥으로 세로로 스트레이트 스티치하고 플라이 스티치로 싱긋 웃는 입을 만들어주세요. 310번실 세 가닥을 왼쪽 끝에서 빼서 오른쪽으로 한 땀, 즉 2mm 정도 이동 후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왼손으로 실이 빠지지 않게 실 방향을 위로 잡아주세요. 처음 나온 바늘 구멍의 살짝 안쪽을 다시 찔러 바늘을 끝까지 빼주세요. 왼손으로 다시 실이 빠지지 않게 위로 잡고 한 땀 옆으로 이동 후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다 빼면 안 돼요. 바로 앞담의 끝에서 바늘을 찔러 끝까지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모자 챙 라인을 따라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왼손으로 실이 빠지지 않게 잡아줄 때는 꼭 위로 잡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접착 펠트 뒤에 안쪽 수틀을 대고 펜으로 그린 후 잘라주세요. 이 재료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실색은 상관없고 실 두 가닥으로 원단을 삥 둘러가며 시침질 해주세요. 실을 쭉 당겨 원단에 조여준 후 매듭 짓고 불필요한 원단은 가위로 잘라 정리해 줄게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고요. 접착 펠트를 뒷면에 붙이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자수액자가 완성됐어요. 여러분의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자수 시간 되셨길 바래요.